너 어디 가? 네, 잠깐 좀 다녀올 때가 있었어요. 아이고,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나 했더니 뭐가 그렇게 너상 바빠? 아버지 오시면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했는데. 저기, 저희 프로 진행자가 입원해 있어요. 그래? 진행자라면 하소미 엄마 아니야? 네. 아, 근데 네가 꼭 병문 안을 가야 돼? 오늘 방송을 못했어요. 궁금하고 걱정돼서 가보고 싶어요. 그래, 갔다 와. 다녀올게요, 언니. 응. 정 PD. 예. 나 정말 정 PD한테 하기 힘든 말 하려고 하는데. 예. 지혜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면 안 돼? 그럴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. 하수미를 생각해서라도 애가 있는 한 헤어졌어도 끝난 건 아니잖아. 응? 안 그래? 부모란 자리 어차피 어느 정도 자식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. 아, 우리 프로의 김 PD 그 사람도 애들 때문에 전부인 하고 재결합했어. 애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. 그래서 그분들 행복하대요? 돌이킬 수 없어요. 너무 멀리 왔어요. 하수미를 위해서라도. 지혜 이러는 거 하수미를 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? 그 어린애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? 그동안 엄마 어디 갔었냐고 말할 건데요? 왜 그동안 엄마라고 못하고 콩쥐 아줌마라고 했냐고 할 건데요? 그리고 제 인생은요. 저는 좀 행복해지면 안 되나요? 그렇게 해요. 아, 병원에 하수미를 데려와서 어쩌자고요. 우선 아픈 사람부터 편하게 해줘요. 내 말대로 해요. 집에 전화 좀 해줘요. 아. 이걸요? 안녕하세요, 언니. 예쁜 아줌마. 아, 그래, 잘 있었어? 동진 씨 전화 받으셨죠? 그럼 받았지. 이거 입어라. 아, 제가 입힐게요. 아니, 어딜 간다고 데리고 오래? 아, 동진 씨가 하수미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있나 봐요. 또 애 잃어버렸다간 내가 이제 가만 안 있을 거야. 네,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, 할머니. 아줌마가 이기다 볼까? 산타 할아버지가 돼볼까?